바다가 일터인 윤남 씨.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예,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고기 잡는 일을 맡은 총 책임자죠. 지금 찬다랑을 잡으려고 이제 얼음 잡으려고. 도시에선 호텔리어로 일했고 섬에 들어와선 고기 잡는 일을 처음 배웠답니다. 그렇게 이 바다에서 참다랑어를 만났죠. 오전님은 참다랑어 잡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천지 잡은 지 한 10년 됐어요. 10년? 예. 덕동마을에서 배로 10여 분을 달리면 참다랑어와 고등어를 기르는 양식장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에 참다랑어 400여 마리가 헤엄치고 있답니다. 고등어 밥 주려고. 육지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등어 양식에 성공한 섬이죠. 고등어가 영양가가 다른 고기 비해서 많더라고요. 등푸른 색이 그대로 참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전국으로 출하하는 싱싱한 육지도 고등어. 그런데 가장 먼저 맛보는 건 옆집 참다랑어입니다. 그야말로 바다에서 갓 잡은 고등어를 대령하죠. 참치 잡으러 갔죠. 해양 생태계 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 참다랑어. 드넓은 바다를 쉬지 않고 헤엄치는 녀석들이 어떻게 덕동마을 앞바다로 오게 됐을까요? 생체만에서 잡은 거예요. 이들도 말이 그만 신흥 삼아 한번 키워봤어요. 그 10, 한 5년 전에. 근데 그 우연히 떼가지고 한 120kg까지 우리가 키워봤는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2018년 참다랑어 첫 출하에 성공했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참다랑어를 낚아올리죠. 110불도 전압이 걸려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한 1초에서 한 2초 정도 순간적으로 기절시키는 거죠. 귀한 몸에 상처 날까 봐 그물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드디어 미끼가 던져졌습니다. 출발! 됐습니다. 낚시 미끼와 먹이를 구별할 정도로 똑똑하다는 참다랑어. 한 번에 잡은 비법이 뭘까요? 잘했어. 아이고 잡다 잘했어. 아 밥을 안 줬으면 금방 그랬거든요. 갓 잡은 참다랑어는 그 자리에서 바로 피와 내장을 제거합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죠. 올봄 처음 잡은 참다랑어 씻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49kg 3년간 기른 참다랑어. 얼마나 숙성을 해야 맛있는 거예요? 한 7시간 정도 하면 됩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 포근한 오후가 되자 육지도 작은 식당에 참다랑어가 도착했습니다. 올봄 첫 출하 소식 듣고 기다린 이들이 많다는데요. 참치 너무 맛있다. 참치 인물이 원하다고요. 뜨거운 환영에는 이유가 있죠. 육지도 참치는 헐참치예요. 지금 헐참치 설아 있는 거. 예, 머리. 원양어선에서 잡은 것과 달리 한 번도 얼리지 않은 육지도 참다랑어. 본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죠. 가운데 뼈하고 등, 배. 그다음에 등, 배 이렇게 해서.
5덩굴 나눴습니다. 워낙 크기가 큰 고기인 만큼 부위마다 맛과 가격이 다르다는데요. 지방이 많은 부위일수록 더 비싸다네요. 쪽빛 바다가 있는 덕동마을로 일과를 마친 윤남 씨가 돌아왔습니다. 두 잔 술에 마음 달래도 네, 아까 잡은 편치입니다. 이거 먹으려고요. 동네 사람들, 동네 분들하고. 어차피 선원에서 어로장까지 20년의 세월 동안 참다랑어와 웃고 울었죠. 윤남 씨에게 참다랑어는 봄꽃보다 더 아름답다네요. 내 집 스카우트 해간 거예요. 저 동백꽃은 누가 저 아이디어 주신 거예요? 제가 왜 하신 거예요? 네? 뭐 의지하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웃이 왔습니다. 빨리 와봐라. 맛있는 거 있어 빨리 와. 먹고 해라. 안녕하십니까. 최고급 요리가 있네. 아이고, 신선한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귀한 건데 좋은 거 먹게 생겼네. 참다랑어 덕분에 이웃들과 맛있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쫄깃한 게 맛있네. 오늘 아침에 잡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렇구나. 개발한. 엄마 장치가 최고지. 여기 너무 맛있어. 뭐. 이 섬에서 사는 최고 혜택이랄까. 육지도의 바다가 푸른 봄빛 안에서 정성껏 기른 맛이지요. 황토밭이 있는 제암마을로 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머무는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만날까요? 20여 년 전 욕지도로 귀농한 이강우, 최희수 씨 부부. 노후에 이렇게 바꾸면서 구경도 하고 그러려고 만든 정원인. 그래도 사철꽃이 피는 그런 정원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강우 씨 건강이 안 좋아져 여생을 자연에서 살고자 돌아왔다는데요. 꽃을 돌보면서 자연스레 건강을 회복했답니다. 겨울에 제일 일찍 피는 꽃 중에 하나예요. 헬레보레라고 하는 꽃인데 이게 그 꽃이 피어서 한 5개월 가까이 가요. 봄은 부부가 가장 기다리는 계절. 스카레프라스인가 그것도 좀 이제 봄이 돼서 갔다. 예, 삐에로가. 이름이 삐에로예요. 예, 종이꽃. 종이꽃. 그 만지면 그 바스락이처럼 종이처럼 까실까실하게 되는 그런 종이꽃이에요. 잘 커라. 그렇게 부부의 손끝에서 삶의 풍경이 만들어지죠. 겨우내 불던 찬바람이 물러가면 이웃들과 함께 들로 향합니다. 바닷바람 맞으며 자란 쑥을 캐기 위해서죠. 좀 짜다. 쑥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네요. 봄 냄새. 쑥향이다, 쑥향. 쑥향? 발음이 잘 안 돼요. 쑥향이야, 쑥향. 다시 해보세요, 쑥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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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지도 상남자의 매력에 웃음이 끊이지 않네요. 긴 겨울 끝에 마주한 향긋한 봄 내음. 섬 사람들에게 계절이 주는 약속인데요. 다음 봄에도 이곳에 모여 웃음꽃을 피울 겁니다. 이제 봄을 맛있게 요리할 시간. 따뜻한 햇살과 찰랑거리는 해풍을 맛고 자란 육지도의 쑥. 겨우내 잃었던 입맛까지 되찾아주는 봄의 전령이죠. 맛있는 거 기다리는 애기 세대 같아요. 맛있겠어.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맛있다고 입소문 자자한 봄맞이 음식이랍니다. 밑에 동네에서 인정을 받고 봄 되면 꼭 먹어요. 숙철 되면은 꼭 먹어요.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는 만들어서 먹어요, 요거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면은 수증기가 위에 올라가서 이 면포가 수증기를 흡수가 돼가지고 안 떨어지거든. 예전에 할머니들이 하던 방식으로 요즘에는 우유를 넣으면 부드럽고 맛있대. 저마다 알고 있는 요리 비법을 하나둘씩 풀어놓는데요. 그 재미 또한 쏠쏠하답니다. 됐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늘수록 서로의 손맛도 닮아가지요. 쭉 들어간다. 도시에선 몰랐던 섬마을 음식도 척척 해냅니다. 가끔은 봄 되면 자주 해 먹어요. 모여가지고. 잘 됐나요? 아, 잘 됐네요, 좀. 네. 정다운 이웃들이 함께하니 쑥 하나로도 푸짐한 밥상이 뚝딱 차려집니다. 고기 좀 뜨기 먹기도 좋다고. 더 줄게. 이게 바로 봄에 누리는 진정한 호사가 아닐까요? 아유, 맛있네. 고기 진짜 맛있으면 자연적으로 아 소리가 난다니까요. 콕 더 줄까? 집사람이 밥을 안 줬어요. 아이, 맛있을게 막 그렇지. 바다 건너 남쪽 섬마을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그 추억이 봄날처럼 따뜻한 건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봄나물 덕분이겠죠. 이것도 특이하니까. 네. 봄맞이로 이 봄에 나는 쑥 뭐 이런 걸 재료로 해서 만들어 먹으니까 정말 좋아요. 봄 냄새가 가득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꽃보다 더 정다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봄 기운 가득한 땅에서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농부. 욕지도 사람들은 경사진 산비탈을 밭으로 일구었죠. 욕지도가 고구마가 유명한가요? 예, 욕지에서 고구마가 제일 유명합니다. 타박하고 달달하고 한 5월달쯤 되면은 순이 올라오면 순을 이제 해가지고 고구마를 따지. 물이 잘 빠지는 마사토가 섞인 황토라서 고구마 키우기에 좋다죠. 게다가 해풍과 햇살까지 보듬어주니 농부는 힘이 납니다. 생각 이상으로 정말 행복한 거죠. 치유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섬 자체가. 남쪽 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봄의 향연이 이제 시작됐습니다.